내년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서 펼쳐지는 2017-2018 KBA 3x3 코리아 투어 서울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연세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이번 경기는 대시와 팀 우지원 팀의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다 오늘 1패씩을 지금 당하고 있는 팀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팀 우지원 팀, 우지원 선수와 관련이 있나 보죠. 아, 예, 지금 광주 지역에 스포츠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예, 거기를 대표해서 지금 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대시 선수들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아쉽게 그렇죠. 또 경기를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에너지킹과 대결했는데, 네. 승리를 사실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나중에 좀 집중력이 좀 부족했을까요? 예, 그리고 원지승이라는 선수의 어떤 그 재간에 그렇죠. 정신적으로 좀 말리면서 경기를 아쉽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연장 승부 끝에. 대시로서는 또 체력적인 측면도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뭐 경기를 이제 끝내기가 20분도 안 지났거든요. 네. 네. 김민준 선수의 잘투 성공시키면서 네. 1대1. 저희 이제 뭐 또 인터넷에서 생중계되고 있는데 네. 장례 안에서 묻께서 시절의 네. 소개를 또 해주셨네요. 네. 공격하는 거죠. 공격권 네. 유지되고요. 대시 선수들 팀 우지원과의 경기입니다. 탑 쪽에서 김철의 슈팅이 있었습니다. 대시 안쪽으로 김민준 포스트 플레이 돌아섰습니다. 그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예 좀 어 예 예. 예. 광주 팀에 좀 하담이 부족했죠. 수비에서 하담이 좀 부족했죠. 네. 외곽 9점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네, 대시 팀이 어쨌든 첫 경기 앞선 경기의 패배 때문에 그런 건지 네. 상당히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찬호 돌파하는 과정에서 수비자 파울. 김찬호 선수도 참 체격이 좋아 보이는데 예. 지금은 양 팀의 예. 강민우 선수와 김찬호 선수가. 여름이었죠. 대학연맹에서 어떤 그 3x3 대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우승팀의 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선수가. 그렇습니다. 네. 탑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팀 우지원 계속해서 공격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김철 스크린 받았고요. 김철 우중간 다시 한번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좌중간에서 리바운드 따냈었던 대시. 저 선수가 어쨌든 뭐 제가 너무 인상이 깊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 당시에 뭐 3점씩 던지면 들어갈 정도였거든요. 근데 뭐 볼이 틀려서 그런지 뭐 3점씩 컨테스트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그 성공률이 좀 낮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뭐 각 대회마다 공인구가 조금씩은 다르니까 그렇죠. 네. 바로 2득점 탑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네. 외곽도 빼줬고요. 김찬호. 김찬호의 공이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왼편에서는 일반부, 오픈부와 또 고등부 그렇죠.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요. 이번엔 왼쪽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시팀이 앞선 경기에 비해서는 집중력은 좀 좋아 보이죠?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앞선 경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시. 네, 그렇죠. 팀 우지원도 초반에는 잘 경기력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우 다시 한번 공 따냈고요. 왼쪽에서 두 점. 강민우 선수가 연속해서 세 개의 외곽을 놓치고 있습니다. 양 팀 다 지금 예, 좀 시선이 좀 별로 좋지 못합니다. 네, 올라가는 과정. 네. 엄정현 선수가 네. 앞선 경기에서도 그랬고 또 점프력이 높은 그렇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뒤쪽에서 굿블럭이죠. 굿블럭 네. 정말 정확 위에서 찍어 눌렀어요. 네. 어쨌든 양 팀은 초반에 뭐 점차가 조금 나곤 있지만 뭐 기선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는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양 팀 다 집중력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일단 뭐 수비에서 집중력이 좋아서 공격을 좀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거 알아 보입니다. 천호성의 외곽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바깥쪽으로 김찬호 살짝 흘렸었는데요. 네. 오준규 자신이 직접 돌파 성공합니다. 왼편으로 대쉬 엄정현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호성
공 끌어내고 있는 팀 우주원. 네. 다시 안쪽으로 돌아서면서 득점 성공시킵니다. 우진규 선수 활약이 좋죠? 예, 네. 네, 뭐 사실 어려운 레이업도 성공을 좀 시켰고요. 지금 엔트리 패스 같은 경우에도 예, 네, 상당히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강민호 선수가 네 번째 시도 만에 네, 그렇죠. 외곽을 성공시켰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골 밑으로 네. 다시 한번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네.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예, 어떤 네. 그 공격에서 유기적인 모습에서 팀 우지원이 한 2분이 지나면서는 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연달아 공간이 생기고 있고 득점으로 바꾸면서 예, 앞선 분위기를 확실히 바꿨습니다. 방영기가 추가자유투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네. 8대 8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6대 6이죠. 어려운 자세에서 또 대시가 득점을 올려냈습니다. 좀 질러 얘기하면 뽀록이었죠. 다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엄청난 상인인 것 같습니다. 네. 코트에 누워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팀 우지원 네. 선수들이 뭐 패스 플레이 넣다 뺐다를 그렇죠? 잘 해주면서 네. 네. 초반에 좀 주춤한 모습이었는데 한 2분 정도가 지나면서는 어떤 우진규 선수의 돌파 네, 그리고 어떤 공 없는 선수들이 공간을 찾아가는 움직임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찬스를 좀 많이 만들었고요. 또 포스톱 과정에서도 예, 좋은 집중력으로 더 점수를 좀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엄정현 선수, 김철 선수의 뒷손에 채웠던 모습이 있었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대시 탑 쪽에서 오른쪽 선택 밀고 들어갑니다. 김찬호 원샷 주어집니다. 천호 선수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양팀이 이제 남은 시간은 5분 42초. 네. 앞선 남궁준수 선수인데 다른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바깥에서 보면 이게 쾌활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사실 뭐 계속 모습들이 남궁준수 선수는 좀 내가 좀 3x3 해봤어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실 네. 좀 여유도 그렇죠? 좀 있고요. 네. 골 밑에서 해결하는 모습들이나 능력들이 상당히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강민우 선수 치고 들어가는 거죠. 네. 약간의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시 선수들이 아무래도 또 경기를 치른 건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상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시의 자유주 주어지겠습니다. 이승준 선수 여자친구분으로 보여주시죠. 네. 공부하시는 분들 참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네. 일단 뭐 신장들이 좋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뭐 좀 이성들한테도 인기가 좀 많이 있죠. 네. 가장 또 인기 있는 스포츠 선수들 하면 또 뭐 야구 선수들도 인기가 많고 네. 농구 선수들이 인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개인적으로는 예 그 요즘 흔히 말하는 덕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네. 경기장 가봐도 특히 뭐 이제 프로농구 얘기하면 KGC 선수들이 좀 덕후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또 원조 오빠 부대를 이끌고 다녔었던 게 또 농구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조에도 오빠 부대가 있었죠. 그리고 또 그 농구 부대, 오빠 부대 또 선봉 네. 역할을 했었던 우지원 선수도 네. 있었고요. 네. 아 은희석 감독도 그 경기장에 함께 와주셨네요.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양복을 안 입으시니까 지금 네. 네, 박민 회장님도 보이고요. 네. 네, 김동욱 전무님도 보이고 김동욱 전무도 보이고 회장 아 우리 콘텐츠 잘 쓰고 있나 이렇게 한번 네. 그렇죠. 확인을 하러 오신 것 같은데 네. 또 대한농구협회 관계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또 예, 의미 있는 오늘 대회 또 많이 또 관람 좀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또 이렇게 좋은 환경을 연세대에서도 또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네. 서울대회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대회는 예, 오늘 두 번째 대회를 해서 앞으로 또 여섯 번의 대회를 또 할 거거든요. 네. 네. 돌아서면서 득점 성공시킵니다. 우지원의 반격 돌아나오고요. 어쨌든 예, 지금 예, 대시 선수들이 앞선 경기보다는 확실히 집중력이 좀 달라진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팀 우지원 바운패스 안쪽 밀어주는 예, 거죠. 그렇죠. 좀 억울하고 좀 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이제 그
그 억울함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좀 집중력을 갖고 좀 게임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아쉽게 졌거든요. 그렇죠. 네. 마운트패스 네. 다시 한번 밀어줬고요. 팀 우주원. 강영민 선수 올라가고. 샤클락 1초가 남아 있습니다. 정면에서 온거에 어우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외곽 쪽으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시 김민준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울 네, 밀렸다는 심판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네. 팀 선수들 모두 지금 이제 4분여가 남아 있는데 그렇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네, 모습. 네 맞습니다. 대시 선수들은 정말 이제 체력적으로 좀 힘듦을 느낄 만한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네. 아침 10시부터 이제 뭐 선수들 그렇죠. 계속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지금쯤 예, 하는 이제 피로감이 좀 많이 느낄 때가 됐죠. 피로감을. 오늘 또 오늘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네. 내일도 일 가야 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이제 그 선발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네. 지금 나온 선수들 자체가 전직으로 한다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자아실현이나 네. 그리고 뭐 어떤 동기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지금 나오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 아마 상당히 출근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아, 참 월요일마다 네. 이런 저도 월요일 아침에 지하철 타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월요병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얘기해서. 예, 그런 것들이 생각하는데 어쨌든 근데 이걸 하면 뭐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이제 이걸 많이 하다가 또 일요일 운동을 하고 나면 끝나면 항상 이제 술을 먹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좀 어릴 때는 이제 월요일 날 직장에 출근하면 상당히 어려웠던 좀 기억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아니, 뭐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예, 이렇게 변명을 대기도 하고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약간 젊었을 때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또.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운동을 한다는 게 어떤 정신 건강에도 뭐 육체 건강에 물론 좋고요. 다치지만 아니면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선진국들이 운동을 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죠. 거기는 그냥 생활의 일부죠. 그렇습니다. 예. 가족 중심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블락 예. 성공시켰던 팀 우주원. 밀고 들어가면서 대시 씨가 다시 한번 득점 올려놨습니다. 어우 엄청 치열하죠. 네. 예. 강민호 선수가 공을 움켜쥔 이후에 심판을 바라봤습니다. 아, 약간 그 곰돌이 코스프레 한 것 같아요. 굉장히 깜찍한 표정을 그렇죠, 지켜보고 있었어. 예. 뭐 등치도 그렇고. 네. 예.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팅력은 상당하거든요. 예, 아무튼 예. 그 열정 속에 비춰진 깜찍함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오른쪽으로 팀 우주원 골 밑에서 블락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부상당하고 들어온 이후에 지금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죠. 엄청난 선수. 예. 앞선 에너스킨과의 경기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던 엄정현 선수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패스까지 좋았는데요. 네. 준비 과정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밑에서부터 네. 그렇죠.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골 밑에서 처리는 뭐 신속한 게 가장 좋은데 그런 과정이 너무 좀 길었던 게 블락슛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시가 골 밑에서 많은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렇죠. 네. 잘 들어가면서 약간 어설픈 미들레인지였습니다. 네. 문정현 선수가 뭐 이제 블락슛이나 운동 능력이나 많은 부분들이 좋은 것 같은데 네. 좀 골 슛의 정확성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김찬호 선수의 9점이 있었습니다. 11대 11. 동점을 만들고 있는 팀 우주원. 네. 이번엔 대시의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철 자신이 직접 리바운드 받아서 득점 성공하고 있습니다. 역전 성공시키고 있는 팀 우주원. 소개 8번 선수는 방영기 선수네요. 네. 네. 지금 뭐 엘리트 선수도 경험을 했던 선수고요. 방영기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네. 외곽 쪽에서 김찬호 2점. 계속해서 지금 블락슛을 당하면서 좀 짜증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득점 인정 상대방까지 네. 이끌어냈습니다. 우지원 팀의 좌익수 조직입니다. 팀 우지원이 후반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반면 대시 선수들은 조금씩 체력이 붙이는 모습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뭐 힘든 타임이 약간 좀 지났던 것 같고요. 지금도 네. 예. 사실 저런 식으로 수비가 들어가는 건 발이 못 따라가서 그렇거든요. 네. 네. 그만큼 좀 체력적으로 좀 예.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석점차 앞서 나가고 있는 팀 우주원.
자신이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 뒤쪽 패스 넣어줬고요. 방영기가 안쪽 다시 한번 엔드원. 확실히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체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떤 대시 선수들은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좀 움직임이 좀 줄어들었고요. 네. 반면에 흑 선수들은 분명히 어떤 공격 리바운드 집중력이나 그리고 어떤 움직임이 활발하거든요. 예,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박민우 자신이 직접 치고 들어가는 과정 공을 차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대로 체력적으로 살짝 밀리고 있는 대시. 네. 체력이 밀리다 보니까 생각도 잘 안 되거든요. 네. 네. 마음은 앞서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스크린 걸어줬고요. 뒤쪽에서 방영기 자신이 직접 올려뒀습니다. 직접으로 성공을 시키네요. 이번에 대시가 많이 앞서 나가는 양상이었는데 여기서 한 골만 한 골만 더 성공을 시킨다면 사실 지금도 힘들지만 한 번만 더 공격을 성공을 시킨다면 좀 더 승리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겠죠. 우지원 공격. 팀 우지원 이제 게임 클락을 1분 내외로 들어왔습니다. 스미스를 범하고 있는 팀 우지원. 네. 아직까지 뭐 기회는 있는데 대시 선수들 후반 막판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러고요. 네. 5점 차로 우지원 팀이 앞서. 천호동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빠르게 공격을 해야겠죠. 끌어내고 있는 팀 우지원.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도 되는데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확실한 결승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외곽 쪽에서 3점이 필요하죠. 2점이 필요하죠. 지금 대시 선수들이 마음이 마구마구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시팀 고전하는데요. 마음이 급하다는 게 너무나도 느껴지고 있죠. 네. 방영기 나이스 블락. 오늘 블락슛 많이 당하는데요. 이번에는 샷클락 바이레이션. 블락슛 좀 당하죠. 스펙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렇죠. 블락슛 당했지만 어쨌든 승리를 가져갈고 있을 것 같습니다. 퍼스트 플레이 이후에 돌아서면서 선수의 득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 5초. 이제 게임 클락과 샷클락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팀 우지원과 대시와 대시와 우지원 팀의 경기 18대 13으로 팀 우지원이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어쨌든 팀 우지원은 1패 대 1승을 거뒀고요. 대시 팀은 2패를 당하는 아쉬운 결과가 좀 맞추셨습니다. 대시 선수들이 초반에 앞서 나갔었는데 체력적인 한계를 드러내면서 역전패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이제 남일건설과 닥터바스켓 정말 또 기대는 그렇죠. 경기입니다. 상당히 수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일반부 남일건설과 닥터바스켓의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선생님께서 친절히 소개도 해주셨네요. 네. 공격하는 김민준 포스트 플레이 돌아섰습니다. 외곽을 놓치고 있습니다. 양 팀 다 지금 좀 시선이 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이번에 블락하는 과정. 수력이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굿 블락이죠. 가족 중심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블락 성공시켰던 팀 우지원. 다시 한 번 오른쪽으로 팀 우지원. 골 밑에서 블락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패스까지 좋았는데요. 준비 과정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밑에서부터 그렇죠. 김철 자신이 직접 리바운드 받아서 득점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락슛을 당하면서 좀 짜증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득점 인정 상대방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아무래도 뭐 힘든 타임이 약간 좀 지났던 것 같고요. 지금도 저런 식으로 수비가 들어가는 건 발이 못 따라가서 그렇거든요.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빠르게 공격을 해야겠죠. 끌어내고 있는 팀 우지원.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도 되는데. 자, 남은 시간 5초. 이제 게임 클락과 샷 클락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승부가 됐습니다. 팀 우지원과 대시와 대시와 우지원 팀의 경기
18대 13으로